염정 차장이 가지고 온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포착하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한한 가운데 이틀째인 오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국방 등 4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전운이 지속되고 전 세계의 자주 국방력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산의 인기가 여전한데요. 지속적인 수주 소식을 들려주면서 높은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탄탄히 쌓이는 실적으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염정 차장이 포착한 이슈는 방산입니다. 뭐 오늘 아마 방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들 여러분 계실 겁니다. 어제도 나쁘지 않았죠, 방산주들의 흐름이. 자, 방산 이제 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랑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니까 여기에서 또 뭐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어제는 또 총수들 이재용 회장이나 총수들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만났어요. 뭔가 이야기가 좀 나올까요? 네, 뭐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바로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일단은 볼 수 있겠고요. 방산을 지금 제가 포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최근에 상승세를 보시게 되면은 방산주들은 화장품 섹터처럼 그 종목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사실 몇 종목 안 되죠. 예. 그 몇 종목들의 수급 현황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또는 기관의 일정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섹터고요. 이렇게 시장이 좀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5월 내내. 그러다 보니까 주도 섹터에 대한 어떤 상승폭이 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방산 쪽으로의 수급이 좀 저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또 다른 전문가분이 출연하셨는데 이야기하시는 게 방산 쪽에서 지금 원전 쪽으로 수급이나 관심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런 턴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이 갈 수 있다 보세요? 네. 일단 크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원전하고 방산은 어차피 뭐 연계된 부분은 좀 아닙니다만 네. 제가 섹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좀 쉬어가는 상황에서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기존 섹터들이 좀 눌려 있는 조금은 좀 제한된 상황 속에서는 그에 좀 사이드되는 섹터들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최근에 뭐 수급 체크를 그분이 누가 말씀하셨는지 한국항공우주 외국인 수급 지금 5월 내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한 2-3일 기간으로 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 쪽으로의 기관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어제까지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뭐 시장 대비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수급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관심 있게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주가 조정을 받았어요. 4월에서 네. 5월 사이 그렇죠. 조정을 받았어요. 었던 이유는 1분기 실적이 기대치만은 못했습니다. 워낙에 작년부터 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으로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가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한 달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다시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반등은 지금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섹터 볼 때 수급을 봐야 될 섹터가 있고 아닌 섹터가 좀 있어요. 예, 그중에 하나가 방산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방산업계는 전반적으로 해서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주가의 방향성은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가 바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죠.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수주가 좀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분기별로 좀 실적 미스가 나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수주를 통해서 인도를 하는 시점과 그리고 실적의 매출에 잡히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실제로 인도를 하고 나서 거기서 해당 지역에서의 뭐 테스트 기간을 보통 거치면 2-3개월에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2분기로 이연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은 올해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들의 흐름, 뭐 올해 뭐 작년 연말부터 해외 쪽에서는 계속 방산주 봐야 된다, 우리나라 방산주 봐야 된다 이야기 많은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수주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방산주들의 흐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최근 방산 주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 전거래일 방산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방산주에 대한 실적 눈높이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증권가의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방산주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이 엮이면서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우상향 곡선을 완만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6%에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전일 22만 3천 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S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수주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입니다. LIG 넥스원도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나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이 유도 무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7%대 상승,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원전과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함께 엮이면서 8%가량의 오름세로 마감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방산 기업들 여러 가지 이슈가 함께 엮이면서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같은 종목 중에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픽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어제 일단은 방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충분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방산주들이 다른 업종이나 이 섹터 모멘텀들이랑 엮이면서 원전이랑도 엮이고 우주항공이랑도 엮이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대표적인 종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다시 갈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장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진짜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네, 종목 중에 하나이죠. 뭐 목표가가 지금 25만 원 선으로 20만 원 중반대까지 상향을 했는데 여기서 목표가 돌파하면 다시 재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좀 생각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은 물론 우주항공 쪽도 있지만 아무래도 방산 쪽에 대한 네, 비중이 그렇죠. 60% 이상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방산 쪽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1분기에 사실 실적의 영업이익이 사실 급감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네.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실적 반영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타이밍상의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고 2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회복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되는 7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6월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주 잔고는 지금 현재 1분기까지 나온 그 공시를 보게 되면 29조 나타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80조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 네. 만큼 수주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실적을 반영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폴란드 쪽에다가 이제 K9 그리고 천무에 대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인도를 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수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고 인도 그리고 실적에 반영하게 되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실적은 우상향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산도 사실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살짝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단기적으로 뭐 어제 그제 오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뭐 장 초반에 좀 쉬어가거나 조금 좀 살짝 눌리면 쉽게 눌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지난주부터 외국인 수급도 계속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20만 원이 기회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첫 번째 봤고요. 하나 더 볼까요? 두 번째는 네. 뭐 보세요? 네, 현대로템도 같이 현대로템? 봐줘야죠.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수급은 지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4만 원대 밑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좀 갇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네. 3만 8천 원에서 그렇죠. 4만 원 밑에서의 구간이면은 저는 접근 용이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디펜스 솔루션, 그 레일 솔루션 쪽으로 좀 비중이 좀 나뉘는데 레일 솔루션이 워낙에 좀 안정적인 사업 쪽이고. 디펜스 솔루션에서의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폴란드 쪽의 K2 전차가
분들 다녀오셨죠? 네네. 네, K조전차가 지금 인도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네. 현지 생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국내 생산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제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으로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그 인도되는 시점에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한국 생산하는 K2 전차를 일단 우선 다 받겠다라고 결정을 좀 했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좀 찍힐 예정이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매듭이 안 지어졌었죠. 예전에 사실은 올 초에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네, 그렇죠. 어찌 보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현대 로템으로 좀 지목이 됐죠. 폴란드 양쪽 에 대한 2차 수주 계약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2차 계약에 대한 만약에 수주가 한 번 더 나온다 한다면 한 번 더 주가는 레벨업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고 현대로템도 루마니아향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곁들여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쪽에서 2차 이행 계약 요거 이슈를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오히려 지금 잠잠할 때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거 잘 모니터링 하시고 소식 나오는 거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 로템까지 봤고요. 자, 그럼 이지은 대표님은 방산주 어떤 종목을 골라보실까요? 네, 저는 LIG 넥스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이제 유도무기 쪽이 굉장히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지휘통제 부분이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도무기 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도무기들에 대한 이 전 세계에 좀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발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무기들을 장착하려는 나라들의 움직임, 국방 비를 계속 증액을 하고 있고요. 탈세계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자국의 국방을 더욱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LIG 넥스원은 올해 2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천궁2에 대한 수주 계약을 맺었고요. 또 비궁, 신궁, 현궁 다양한 유도무기들에 대한 이런 수주도 또 나와줄 수 있는 게 세계의 관심들이 지금 이 유도무기 특히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을 잘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1분기 LIG 넥스원 수출 비중을 보면 43% 정도인데 작년 1분기에는 20% 정도였기 때문에 벌써 2배 정도의 이제 수출이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도 19조 원 정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 절반이 또 수출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수주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도 삼축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도무기를 실전 배치하려는 움직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수주도 또 노려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일단은 뭐 방산 쪽으로도 LIG 넥스원을 워낙 좋아는 하는데 지금 이 회사를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네. 이제 로봇 고스트 그렇죠.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부분, 그리고 UAM, 드론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계속 끊임없이 마련을 하고 있다는 점도 결국에는 이제 방위산업과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사업 분야지만 더욱더 확장하고 있는 흐름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특히 우주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 산업 먹거리로 네.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지금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도 잘 장착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LIG 넥스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들에 대한 흐름 일단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또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도 해보겠고 지난주부터 외국인 수급이 전반적으로 방산주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포착을 하셔서 기회를 잘 포착을 하셔서 방산주들에 대한 투자 연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 레이더로 이슈 포착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